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에도 좀 눈이 왔었죠?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요. 서울도 어제 좀 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눈치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이제 실전풀이 시간이에요. 정축년에 병호 올해 계사 이름 무시 태어난 26살 남자 사주예요. 계사 일주가 5월에 5시에 태어났어. 할 일은 뭘까요? 일간 대행이다. 또. 병호 일주가 해야 될것 같은데. 병호일주. 네. 자, 우리가 격국 공부를 하자면 5 중에서 병기정이 나갔으니까 편재격 그러면 맞을까요? 편재격? 아니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계사일주가 전부 재성이 가득하죠. 그런데 계수가 신약이니까 재다신약? 재다신약? 화기격 같아요, 화기격. 또 여기 무게합 해갖고 뭐가 됐어요? 아. 합해갖고 화가 됐는데 월지에 등령을 했죠? 예.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되면 화지요. 예. 이런 경우는 무게합화 화기격이라고도 해요. 무게합화의 화기격. 이거는 특수격으로 나와 있어, 격국용신에서도. 이게 이제 무게합화 화기격이 정답이야. 격국으로 치면은 뭐 편재격도 아니고 재다신약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전체가 화로 돼 있기 때문에 무기합, 원래 일간은 합해서 타오행으로 변하지 않아요. 일간은 그래요. 근데 화기격일 때만 변해. 갑기합토 화기격, 을경합금 화기격, 무게, 정립.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 화기격은 있어. 이거는 이제 완벽한 화기격이야. 또 이제 기세론으로 보나, 일간 대행으로 보나, 사중에서 병화가 나서 화기가 굉장히 세죠. 기세론으로 봐도 병화, 일간 대행으로 봐도 병화, 또 무게합화 화기격으로 봐도 병화. 병호가 일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최고 쉽네. 네? 소 선생님 논리가 최고 쉬워요. 일관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격국에서도 무기합화 특수격으로는 맞아. 맞고, 또 기세론으로 보나 일간 대행론으로 보나 병호가 일간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호 일주로 바뀌었는데 오화가 양인이죠. 사는 걸록이죠. 또 양인이죠. 양인은 뭘까? 프로. 양인. 프로. 프로기질이라니까, 프로. 양인이 있어야 프로가 돼, 프로. 누구나 자격증을 딸 수는 있어. 그러나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프로 자격증,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는 거예요. 양인 있어야 올림픽 가서 금메달도 따고, 프로. 손흥민 선수 같이 프로잖아요. 이름난 프로. 이거 양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프로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걸록을 짜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굉장히 세겠죠. 강하겠죠. 이게 이제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자, 왕한 오행은 반드시 뭐 해라? 털기. 털기해라. 그게 왕이 순세라게. 순세. 알죠, 그것도? 네. 왕한 오행은 설기를 해라. 역세를 하게 되면 안 돼요. 역세를 하게 되면 무슨 운? 반대의 운이 수잖아요. 이런 운이 수국화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왕한 오행은 설기를 해야지 그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왕이 역세고 왕이 순세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설기를 하려면 이 글자, 이 사주 팔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설기를 시켜줘요?
축토. 축토잖아요. 이 사주 핵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토 상관으로 가버렸죠. 화토 예. 상관으로 갔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화토 상관. 이 축토가 핵이잖아요. 화토 상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축토의 물상을 또 볼 필요가 있어. 축토는 금의 고장지죠. 네. 고장지도 되지만은 이 이제 방향으로 치면 북쪽이 될 것이고 시간으로 치면은 축시 귀신 다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제 땅으로 보면은 뻘밭이 될 것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축이랑 극장을 특징을 자이론을 보면 이 뻘밭도 되거든. 축이란 글자가 뻘밭이에요. 개펄. 물이 들어오면은 바다가 되고, 물이 나가서 썰물이 되면은 뻘밭이 되는 게 축토거든. 그래서 축토. 뻘밭에 빠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 그래서 가장 끈질긴 토야. 진흙이라고 돼, 진흙. 그러니까 이 사람 화생토면 화생토. 하는 일과 말과 행동 굉장히 끈질긴단 말이야. 끝을 보겠죠. 굉장히 클지. 화토상관을 보니까 굉장히 좋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또 이제 광고를 부스득 해야 되겠네. 내년 또 저 이제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매주 금년과 똑같이 1년 과정이거든. 내년 12월 말까지. 매주 화, 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이건 일주일에 두 번 하거든.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20만원인데, 첫 강의는 1월 10일, 두째 주, 화요일 2시에 시작한다는 것. 요즘은 자,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됐어. 그래서, 역학을 하신 선생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 또 강의도 다 잘하시더만. 아주, 아주, 물 흐르듯이 아주 조리 있게 잘하신 분들도 많아. 근데 우리 이제 역학 하신 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또 머리도 좋고 다들 좋더라고. 그러니까 독학을 하려고 그래.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 보고 이 선생, 저 선생 다 돌아다니면서 독학을 했는데 공부는 그렇게 해갖고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유튜브에서 들어도 물론 내용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 근데 아무리 들어봐야 체계가 안 서면 안 돼. 체계를 잡아야 돼. 이것 좀 듣다가 저것 좀 듣다가 그럼 중구난방이 되어버려. 질이 멸렬해. 어떤 체계가 안 서.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 혼자 독학을 해봐야 사주 내놓으면 못 풉니다. 솔직히 못 풀어. 기우한다는 게 뭐 성깊풀이 정도 저기다가 십성 뭐 광 육친 관계 정도 하다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필요하고 길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모르면 또 질문할 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또 혼자 독학할 수는 있어. 자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서 하면 10년 걸릴걸?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배우면 3년이면 마스터를 할 수 있어. 마스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역학을 옛날에 하신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사기꾼 같은 선생님을 만나고 돈만 뗐다는 얘기를 내가 무수히 듣거든. 배운 것도 없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요. 그것도 자기 인연이야. 자기 운이 없으니까 그런 데로 가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두 번째는 좋은 책을 만나야 돼. 내용이 충실하게 돼 있는 좋은 책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은 3년간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물상도 다른 게 다 집어치우고 3년간만 좀 쏙 빠져 세보시라니까 사주가 그림처럼 보인다고. 눈처럼 보여.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이제 금년에 하신 분들 작년에도 이제 지금 3년, 2년째거든. 첫 번째 하신 분들이 금년에 이제 재강을 하실 때 이제 10만 원씩 했는데 재강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똑같이 10만 원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내가 갑자기 무슨 광고 생각하는 그런데 또 요즘 그렇게 또 해야 되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 자, 이 축의 핵이야, 축의 핵.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전부 화잖아요. 그렇죠. 화생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상적으로 본다면, 물 형상으로 보면 이게 불 밝히는 사주도 되는 거야. 그렇죠? 전체가 화잖아. 그럼 뭘로 불 밝혀요? 병화로 밝히자. 이거는 양화하면서 낮이고, 정화도 쓴다면, 정화는 음화죠. 음화하면서 밤이잖아요. 달과 해, 태양과 달로, 밤에도 불 밝히고, 정화로. 정화가 어떻게 불을 밝혀? 정화. 정화는 가로등도 되거든? 보안등, 가로등, 달,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 어두울 때 앞길을 열어주는 거야. 또 병화는 태양, 낮에 두루 태양을 비춰줘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고 농작물을 키우고 곡식을 키우고 뭐 이런 형상이란 말이야. 이 사람은 두루두루 낮이나 밤이나 불을 밝히는 사조. 이렇게 낮에도 쓰임새가 있고 밤에도 쓰임새가 있고 어디 가나 쓰임새가 요기는 사람. 근데 축토가 핵이야. 근데 또 괴소로 오화를 보기도 해요. 어린 시절이. 이게 편재죠? 네. 월지 편재는 뭐 뭐라겠어요? 수학 잘한다. 그렇지. 계산이 빠른 거야, 계산. 수리에 굉장히 능통해, 이런 사람들아. 숫자? 전화번호부. 이런 사람들 사실 전화번호부가 필요 없어. 자기 머릿속에 다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 되게 월지 편재들이 그렇더라고. 굉장히 수리 개념이 강해. 근데 그 중에서도 자오묘율 때가 훨씬 강한 거예요. 자오묘율한 게 수학이라는 의미가 있어, 수학. 그래서 월지가 그 중에서도 자나 묘거든? 그래서 월지가 자나 묘. 우은씨가 자나 묘도 수학을 잘해. 이게 편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이 좌우 묘유가 편재면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건 수학에 굉장히 아주 천부적인 기질을 타고났다. 그렇게 봐. 병화 일간 특성이 또 뭘까? 병화의 특성. 영민하고 연특하고 잘났고 공명정대하고. 오케이. 영민하다. 1년 내 태양이 떠 있어. 해가 떠 있어. 해가 지지 않아. 똑똑하다. 영특하다.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게 많고. 또 거짓말할 줄 모르고. 태양이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해. 또 아부할 줄 모르고. 아, 태양이 모닥불에다야 아부를 거야. 달에다 아부를 거야. 아부할 줄 모르고. 거짓말 싫어하고. 이런 특성이 있고. 그냥 배우지 않아도 만약 아는 알고 상식이 풍부하고 공명정대해. 병화들은요, 병화일간하고 임수일간은 차별받는 것도 싫어하고 남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공명정대해. 그러니까 축토가 이렇게 불밝히는 사주야. 그러면 어느 해가 좋고 어느 운이 안 좋을까? 불이 강해지는 운이 좋은 거라니까. 불이 강해지는 운이 좋고 불을 끌어오는 운이 안 좋은 거예요. 불은 뭐가 꺼요? 물이 와서 끄잖아요. 근데 천간에 개수가 있는데 개수는 무게하면서 화로 가버렸죠? 네. 가버렸죠. 그러면 해자축은 좋을까 나쁠까? 해자축. 축은 괜찮고 화기를 여기서 화성이죠. 병으로 보니까. 예. 관대우는 관대우. 일이고 손님이란 말이야. 일이 많은데 단 자는 자오충을 해도 뭐 왕한 하를 자오충을 하기 때문에 왕 일종의 왕자 충벌도 되기 때문에 오대우는 심혈관 질환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 뭐 그렇다고 해서 죽고 그러진 않아요. 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괜찮아. 관대운도 타고 어떤 면에서는 화기를 좀 잡아주는데 천간에 임수, 이 무기합만, 물론 무기합이 아니면은 화기격은 안 되지만은 기세론으로 보면 병호가 맞아요. 근데 임수가 있었다고 쳐봐.
그 뭐 화기격은 아니지만 해자축연문 임수가 굉장히 힘을 받으면 그때는 불을 끌어오겠죠. 네. 불을 끌어오기 때문에 앉아있지. 물론 또 구성에 따라서 이사 아니래 개수가 임수에 따르면은 자해 대운연문 불 끄는 사주도 돼. 불 끄는 사주도 돼. 근데 이 사주 구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수가 있으면서 수 대운을 타게 되면 수가 강해지면 불꽃 사주는 못 가면서 못 갈 때는 불을 수화 기재가 아니라 화수 미재로 오면서 불을 죽이러 와요. 죽이러 불을 끌어온 게 아니라 불을 죽이러 오게 되면은 그런 운은 안 좋은 거야. 내가 불을 밝히고 있는데 불을 죽이러 왔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불빛이 희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운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이 사주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 아주 절묘하게 잘 돼 있어, 무기합이. 그래서, 태자축도 괜찮아. 괜찮아. 인도, 인은 화로 가기 때문에 괜찮고, 묘는 좀 문제가 있어. 묘는, 오묘파를 해주면서 묘 가서 오화를 살짝 끌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크게 문제는 안 돼. 워낙 화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묘 대운인데, 내년에 개묘년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병으로 일간으로 보란 얘기요. 개수가 병화를 끌어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개수가 약해요. 약하잖아. 개해 같으면 모르겠지. 개축이란. 그러면 모른다. 일단은 병한테는 관대운이라고, 정관대운. 근데 묘가 와서 축을 격각을 시키고, 조객이죠? 오묘파를 걸리고, 오묘파락에서 이 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하다면은 약할 때는 묘가 와서 오화를 끄기도 합니다. 순목이라서. 근데 화가 너무 강할 때는 묘가 와도 끄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데 문제는 대운하고 세운하고 복음을 하게 돼요. 대운하고 세운하고 복음하면 어떤 현상? 개점휴업. 그렇지. 개점휴업이 돼. 일이 안 풀려. 안 풀립니다.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내년은 그런 현상이지만, 그해 지나면 또 괜찮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주가 아주 기격사주로 가. 기격사주라고, 뭐, 편재격이니, 재다신약이니, 그렇게 해갖고는 이 사주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물론, 특수격으로 해서 화기격도 되고, 특수격으로 보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거는, 화가 너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세론으로 보나 일간대응으로 보나 병호가 맞다. 양인을 두 개 깔고 걸록을 깔고 있어서 굉장히 프로정신 강하고 자존심은 세다. 똑똑하고 이게 이제 이 사주 특성이고 운실은 엊그저께 배웠죠? 네. 자, 을목이면 어떤 현상? 말 잘한다. 말 잘하고 단거리 여행 좋아하고. 단거리 좋아하고, 동네 방네 쏘다니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축토의 핵이니까, 베풀기 잘하겠죠? 네. 베풀기 잘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양막성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양막성 굉장히 강하고. 근데 축구 기운이 걸려있으면 집중력도 굉장히 강해요. 집중력, 몰입정신,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또, 사화가 있으면, 사화? 착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효심 있고. 효심 있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여보세요? 예예. 아, 네, 친구 조카네요. 지금 서울대 졸업반이고요. 서울대 졸업반이? 네, 근데 워낙 머리가 뭐 0.00% 0.008% 안에 든다고 그 의대를 엄마는 가고 싶어 했는데 얘는 의대는 싫다고 그래갖고 그냥 의대가 아니고 일단 입학하면 어느 과나 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전공학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경제하고 수리과학을 전공했고요. 경제하고 뭐요? 수리과학. 수리과학이요.
그래서 그거 이거 두 개 다 복수 전공한 사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전공을 하고 마쳤는데 한쪽에만 재능이 있으면 그쪽을 할 텐데 재능이 워낙 많아서 뭐를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뭐 이렇게 가족 관계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친구들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관계를 갖진 않아요. 거의 집에 공부만 하고 친구들이랑 놀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지금은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경영 은행 뭐 이런 쪽으로 경제에 관련된 그런 회사를 취직을 할까 이러고 있기도 한데 대학원은 당연히 갈 거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다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할 때 지금 그 가장 얘 인생에서는 가장 고민이 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렇게 재능이 많으니까 도대체 어느 방면으로 가야지 얘한테 더 좋은 사주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재성으로 보지 말고 계사를 일주로 보지 말고 병으로 보라니까요. 미국에 갔었어요? 네, 어렸을 때 7살부터 9살 때까지 나도 미국에 갔는데 얘기도 못했네. 이 축이 미국이라 그랬죠? 거기서 화센터를 했었잖아요. 미국은 맞아. 그리고 축이 영어거든, 영어. 영어도 잘하죠? 네, 그래서 군대에서 갔는데 군대도 적응 못할 줄 알았는데 군대도 통역병 그 시험 봐갖고 미국 카츠사 뭐 이런 데서 통역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축이 영어예요. 축이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 근데 이 사주는 축을 핵으로 아주 여기저기 쓰기 때문에 영어도 잘할 것이고 축이 경금의 고지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의미도 있고 미국도 유학 갔을 수가 있고 여기서는 혹시 이분이 자기 아버지하고 좀 닮은 면이 있어요? 네, 아버지도 학벌이 선생인가? 그 나오시고 대기업 임원이시고요. 얼굴 모습이. 얼굴 모습이요? 예, 아버지하고 좀 닮았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병호가 여기서 아버지도 되거든. 아까 여동생 하나 있다 그랬죠? 네네. 정축이 엄마면서 여동생이거든. 그래서 본인은 아버지를 닮고 여동생은 엄마를 닮지 않았을까. 또 부모는 같은 화니까 친구 같은 관계고 아버지도 굉장히 똑똑하죠. 병호에서 축토를 쓰고 엄마도 정축 100%니까 역시 똑똑하고. 근데 엄마는 오 중에서 내놨으니까 부부 사이는 굉장히 좋아. 닮은 모습까지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확인이 안 되나요? 네, 제가 여기서는 병호가 아버지도 되고 본인도 되고 정축이 엄마도 되고 딸도 되고 아니 여동생도 되고 그래. 가족은 굉장히 화목해요. 근데 친구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뭐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약간 고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묘대운에도 계수는 큰 힘이 없어요. 와도 묘는 어때? 묘 묘는 아까도 여기 이제 대운에서는 직접적인 작용은 없어. 이제 세운에서 작용을 주는데. 이 사주 전체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뭐는 사주라겠어요? 불밝히는 사주니까 학문적으로 관계 좋지 않을까 싶어. 취직보다는. 근데 이제 얘가 경제 쪽을 갈지 아니면 얘가 문과에도 재능이 있고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렇게 역사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을 아직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불밝히는 사주니까 학문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네. 가르치는 뭐 교수를 한다든지. 지금은 사실 문과, 이과 다 전공을 한 상태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더 깊숙이 공부를 할 때는 뭘 하나를 정하고 싶은데 다 관심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문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 문과요? 네, 박물관 미술관 그런데 되게 그리고 이제 사주에서도 네. 목화를 문과로 보고 금수를 이과로 봐요. 여기 사주는 화가 굉장히 전부 화로 정했지 사주.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 문과가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럼 선생님 결혼은 잘 할 수 있을까요? 아, 결혼? 네, 얘가 아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결혼하게 되면 저는 여자가 누구가 될까요, 여기서? 금수 많은 여자야. 저 결혼하기 쉽지는 않죠. 회사?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병으로 금축. 보면 금이잖아요. 첫 여자가 이 경축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중에 경금을 쓰니까 계사가 처가 될 확률이 높은데 계사 입장에서 무라는 관을 썼죠. 무도 네. 양인이니까 네. 큰 조직에서 이러지. 그리고 계수가 장관을 과부를 했으니까 굉장히 법대로 따지는 사람이잖아. 네. 계사가 처가 되는데 무게 합이 풀어질 때는 어떻게 돼? 계속 증발해 버리겠죠. 네. 신축이나 경자 기회에서는 괜찮은데 이민 대운에 이르기까지 45세 이전에 결혼을 해서 살다가 운에서 계수가 왔어. 그러면 무게 합을 하면 계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적수 운으로 흘러가 버리잖아. 좀 위험하지. 이 사주에서 여자 오기는 쉽진 않은데 단 어떤 여자가 오면 살 수 있어. 금수 많은 여자야 돼. 금수 많은 여자. 수가 아주 강해버리든지 아주 강해가지고 금수 거기서 네. 이 수화 기제를 이루기 전에는 힘들지 사실은. 네.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하세요. 선생님 지금 개묘대운인데 저게 무대합이 풀리면 저 개수가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개수? 아니 이 대운에서는 아니라니까 대운에서는 무대합을 해서 뭐 그렇게 보지 말고 세운에서 직접적인 작용을 준다고 봐. 내년에 이제 개묘이 왔을 때 무기합을 하죠. 근데 이 개수가 힘들죠. 근데 개수는 여기서 육친이 없어. 내가 병우니까 결혼을 했다면 개사가 처가 되는데 처가 힘드는데 아직은 결혼 안 했으니까 육친의 문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건강적으로는 개수가 말랐죠. 네. 말랐으니까 근데 이 나이에 무슨 뭐 심장 방광에 문제 있겠어 계수? 네 나이에 나는 크게 절대... 문제 없으리라고 봐. 선생님 천연부터 병으로 보나요? 아 이거는 처음부터 병으로 봐. 물론 이제 계수가 이것도 보지만은 네. 병으로 봐요 처음부터. 네. 선생님 문과 네. 쪽이 맞고. 대운이 넘어갈 때 그 15세 진토하고 45세 축토가 오면은 화기를 다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주를 떠나서 대운 지나가는 그 풍운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대운 지나서. 대운이 지나갈 때 여름에서 봄으로 갈 때 그 토가 10년 작용하잖아요. 네, 토란 게 이제 환절기죠. 예예. 환절기 정각대운이라고도 하죠. 네. 이 사유축이니까 축이 정각대운이지 사도 정각대운, 유도 정각대운인데 근데 이제 토가 정각대운 기운이 강한데 정각대운이 와서 이게 흉작용을 했을 때는 뭐 사망도 한다고 책에는 그렇게 써져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그렇지도 않아. 근데 이 사주 자체로는 축이 좋죠. 그렇죠. 귀신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는 어린 시절이잖아. 어린 시절에 축진파 했다고 문제 있겠어? 근데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 있어. 어린 시절에 축진파인데 나 식상에 파가 걸려있으니까 갈등의 요소가 컸다 그 말이야. 축대운, 진대운의 진로, 식상이 진로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촉진판의 갈등이거든. 그러니까 진대운에 진대운이 한 중학교 들어가서 진로 중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죠. 근데 미국은 몇 살에 갔어요? 미국은 7살부터 9살 그 그럼 어렸을 일찍 때 갔는데 갔다. 일찍 갔는데 이제 이 대운의 갑진 대운 거기서 한 16, 17세 때 우리로 치면 한 고등학교 때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있었어요. 친구들 거의 사귀지 못하고 혼자만 공부에만 빠져 있으니까요. 그때 좀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좀 갈등이 심했겠죠. 예? 네네.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대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보통 애들하고는. 선생님 어디서 잡음이 굉장히 좀 심한데 저 마이크 좀 좀 꺼주십시오. 계속 잡음 나네요. 그러니까 잡음이 오니까 여기서도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다니까. 선생님. 예. 지금 이게 그 무게합파해서 화기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각 공격격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 잡음이 나서 제가 말을 잘 수신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 다 이걸 저 뭐야 옷 껐다가 다시 키 들은 거 해야 되겠네. 계속 소리나. 그 인각 공격격하고 무기압 화기격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무기압 화기격하고 링각 봉속격하고요. 무슨요? 링각 봉속격. 그게 무슨 격이에요? 링각 봉속격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됩니다, 선생님. 해당이 안 돼요? 예, 예. 천간은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천간의 글자가 세 개가 같거나 지지의 네. 글자 세 개가 같은데 여기는 세 개가 같은 게 없잖아. 아, 네네. 그래서 그걸 그럴 때만 인각 붕소격이라고 네. 그래. 자평이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야 이거는. 네. 네. 그건 아니고. 근데 여기 특징은 있네 이제 병 무게가 있죠. 네. 병 무게가 있으면은 남자들은 문체가 좋아요. 문체 장연? 예, 예, 그렇죠. 예. 여자들은 미인이 많아. 병무게가 있으면. 이 문체가 아주 좋아요. 글솜씨가 좋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문과 관계 딱 맞네. 예. 그리고 세상은 불을 밝혀야 돼. 뭘로 불을 밝혀? 교육으로서 불을 밝혀야 되잖아. 낮이나 밤이나.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이분이 화가 많아서 그 스트레스가 많다라고도 보나요? 스트레스라도 열받을 일이 좀 있지 않을까? 화가 많은 사람 성격이 좀 급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또 열받을 일이 많고 뭐 그렇게 봐야지. 근데 이게는 이제 아마 그렇게 본 게 맞을 것 같아. 아무리 특수격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니 친구를 잘 못 사귄다니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선생님 경자대운 55세에도 병호로 보나요? 이 사주는 처음부터 병호로 끝까지 계사로 보면서 바로 병호로 보라니까 계사로 계사로 볼 때는 이 월지하고 이거 이것만 참고로 보고. 바로 병으로 보라고. 끝까지 그렇게 보나요? 네, 그렇죠. 이거는 네. 서두에 얘기했듯이 화기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양쪽에 오 두 개는 그냥 안 보는 거죠. 일간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추고 귀문이 병으로 보면서 추고 귀문이 걸리면 굉장히 심각하죠. 신강사주에서 추고 기문은 굉장히 정신 집중력이 강한 거예요. 근데 계사로 보면 굉장히 신약하죠? 네. 신약할 때 추고 기문이 걸리면 또라이 짓을 해. 엉뚱한 짓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집 나가고 그런다니까 가출하고.
근데 이는 병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다고. 몰입정신이 강하고. 그러죠? 네. 네, 몰입도 굉장히 잘하고요. 예. 또 이렇게 자기네들 같이 이제 멘사 그런 애들끼리 잘 지내요. 이제 일반 애들이랑 잘 못 지내는 거죠. 그래, 굉장히 강해. 집중력이 강하다고. 아, 또 질문 있을까요? 이분은 IQ가 몇이래요? 0. 뭐 상위 몇 프로래니까 궁금해서요. 어? 너무나 똑똑하고 상위 몇 프로 안에 든다니까 0. 뭐 01% 안에 든다니까 IQ가 궁금해서요. 맞아. IQ가 아, IQ가 한 200 되나? 아, 측정은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너무 적은 특수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IQ 측정 불가. 멘사 이상. 네. 멘사니까 150 이상이겠죠. 150 이상? 네. 150 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도. 하여튼 뭐 IQ를 측정 불가 정도면 보통 천재야.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화토 상관으로 가고 또 불밝힌 사주라서 세상을 낮이나 밤이나 흔히 들여다본다는 그 말이야. 그럼 머리가 비상하지. 화가 많으면 항상 심혈관입니다. 네. 항상 많은 쪽에. 그런데 축토가 있어서 괜찮아. 그러니까 이 축이, 축을 못 쓸 때 문제고, 축을 못 쓸 때. 언제 못 쓸까? 그렇지. 자아가 와서 자축합으로 묶여버린다는 의미가 있어. 이럴 때, 또 미가서 축미충 흘린다든지, 이런 게 좀 뭐 축술 형한다든지. 한때 이럴 때 축에 대한 변화를 줄 때 문제가 오는 거야. 이런 경우. 다른 질문 또 없으세요? 선생님, 네. 추구가 술을 좋아한다 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신강사주나 신약사주나 다 같나요? 그렇죠, 그거나.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물어봐. 술이 체질이 안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보다 술 고려라고 만들잖아요. 체질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뭐래? 체질 안 받으면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네. 마시는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추고 기문이 축인 네. 밤귀신과 오가 낮귀신이라겠죠? 네네. 추고 기문이 있는 사람들이 낮부터 술에 쩔어 자는 거야. 밤 12시가 넘도록 추고 기문. 네. 정신줄을 놓는 거야, 이거.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는 지워도 되겠죠? 네. 이거를 아까도 서두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듯이 뭐 편재격이니 자다신력이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주가 안 풀린다. 물론 저 격국에서 특수격은 맞아요. 그리고 또 물상적으로 보더라도 기세론으로 보더라도 일간 대행론으로 보더라도 병호가 맞는데 전체가 화니까 세상에 불 밝힌 사주인데 병화만 있으면 낮에 불을 밝히지만 정화도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다재다능하고. 축토가 해이니까 화토 상관으로 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주다. 병호가 아버지인데 나도 병호니까 좀 닮았을 것이다. 정축이 엄마인데 여동생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여동생은 정축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자리에 있어? 나보다 윗자리에 있잖아. 조상 자리에. 그러니까 여동생도 누나 같은 여동생이 되는 거야. 윗자리에서. 굉장히 가족 간에 다 화잖아. 충고잖아. 다 친구 같은 형상,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다 똑똑하잖아. 아버지도 병호 양이고, 엄마도 정축 백호고. 자, 정리가 다 됐죠? 네.